무드등 거울도 돼요. 얼굴도 비춰. 조심해야 돼. 내가 따로 주는 건데 원래 이것도 꼬여있거든요. 꼬여있는 게 제가 푼 거고 꽃잎도 미리 하나 넣어놨어요. 인조꽃잎 하나씩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. 자갈이 되게 벌써 만들기 전인데 예쁘죠? 이것도 원래 조립이 안 돼 있는 거라 조립하셔야 되고 동봉된 나사와 나사로 박았어. 뒤에 보시면 그리고 작은 미니 드릴 같은 거 드라이버도 줘요. 이거 해갖고 하고 접착제로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아마 저는 그 무드등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붙일 거고요. 남자친구한테 부탁해서 바르는 접착제를 사와가지고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처음 써보거든요. 쿠팡에다 시켰대요. 저렴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요. 작아도 일단은 여기를 넣어서 맞춰서 고정을 해줍시다. 그리고 아까 그 전등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접착제를 붙인 다음 입 모양까지 완성해줄게요. 그리고 잘 안 붙어서 나사를 풀었어요. 드라이버로 나사 풀고 나사 이렇게 들어 돌아다니죠? 그리고 여기 살짝 까졌는데 접착제를 붙이면 돼요.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나사 조이기 전에 한번 붙여놓고 조이세요. 접착제 묻어서 좀 티나죠? 저 부분 닦아서 좀 티 안 나게 해보려고 할게요. 접착제는 잘 안 붙어서 저처럼 이렇게 살짝 부어야 돼요. 쏟아부어야 잘 붙어. 살짝 부었어요. 돈 아깝고 좀 양 많이 들어도 아까워도 붙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게 목적이잖아요. 일단 붙였습니다. 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티나서 흑흑 슬프네요. 오늘은 저처럼 만들기 시작 전에 보호필름 떼지 마세요. 떼고 만드니까 이렇게 틀이 남아요. 안 예쁘게. 아쉽긴 한데 무드등 역할로 쓸 거라 괜찮아요. 일단은 이거 다시 조립을 재조립을 해주고요. 단단히 붙였어요. 뒤에 나사로 다시 박으면 돼요. 드라이버 있으니까 조심히 천천히 박아주면 됩니다. 딱 맞아요. 여기 딱 들어가. 근데 나사 안 박은 고정이 잘 안 돼요. 일단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하나씩 붙여볼게요. 완전 하나하나마다 다 달았어요. 약간 비껴나가면서 안 붙은 부분도 있는데 접착제를 좀 많이 발라줘야 되더라고요. 뒷부분까지도 꼼꼼히 발라서 고쳐야 되는데 여기 덜 붙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죠? 많이 칠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핑핑 돌아서 많이 하나씩 붙였어요. 전에 한번 그래도 만들어봤다고 노하우를 알아서 일단은 갑부터 먼저 붙이고 나중에 식물을 좀 파란색 이파리 부분 붙이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하나하나씩 여기다가 모양을 좀 잡아서 붙여줄게요. 하나하나 붙이다가 중간에 이제 답답해가지고 실패해서 이거 핸드폰이에요. 제 뱃살 아니고 실패라기보단 좀 고정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순간적으로 좀 부어버렸어요. 갖다 부어버렸고 하다가 전등 하나 빼먹는지고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위에 구부러져 있거든요. 떨어져 버렸네. 아무튼 마무리해서 붙여주면 되고요. 일단 여기 조약돌 부분으로 수정으로 좀 가려서 꾸며주는 거라 이런 걸 하나하나 발라주기 힘들거든요. 접착제를 갖다 들이부어야 돼요. 진짜 안 그러면 답이 없는 애 그런 이렇게 잠깐 고정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. 보시면 한번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고정을 다 해줄게요. 그 전에 이거 하나 떨어졌거든요. 꽃잎이 고정을 시켜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요. 잘 고정이 안 됐어. 꽃잎 하나 떨어져서 이거 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잘 붙인 다음에 조립해서 고정도 시켜줄게요. 그래도 꽤 예쁘죠 벌써. 너무 마음에 드는 스툴 10,000원대밖에 안 해요. 그리고 이거 2,000원대밖에 안 하는 하트 러그. 알리에서 잘 산 것 같아. 이거 커피 마실 때 쓰면 좋은 스툴이잖아요. 분위기 이렇게 깔아두고 거기에 오늘 배송이 왔는데요. 일단 액세서리 만들어둔 거는 빼자. 불편해. 집에서 액세서리 하고 있을래니 제 스타일이 맞는데 힘들어. 일단 구매한 게 이거 피지 같은 거 밀어주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샀어요. 그리고 이거 실수로 두 개 시켰어. 색깔이 달라서 괜찮을 거예요. 이거 남자친구 거 하나는 내 거 해갖고 같이 배틀뜨려고요. 어차피 두 개 구매한 거 한 번도 하기도 애매한 금액이고 사실 어렵기도 하고 좀 까져서 오긴 했는데 이런 걸로 따지기도 부끄럽고 해가지고 그냥 쓰려고요. 이거 미니 제품들인데 아직 안 켜봤어요. 손 다칠까봐 무서워서 큰 거 쓰기는 무섭더라고요. 다행히 여기 이렇게 실이 감겨있어. 이렇게 키는 건가? 무서워. 안 해봐서 키는 법을 잘 모르겠어.
건전지 넣고 하는 것 같은데. 건전지가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? 들어있나? 근데 다행히 안 들어있어. 무서워. 하나씩 보관해서 열심히 하면 돼요. 지붕들은 부속품도 같이 줬어. 씨라고. 이건 뭔지 모르겠어. 무서워. 미니저 재봉틀 언젠간 쓰겠지 하고 샀어. 보관해두고 이거 충전기인데 이거 얘 충전기 파우치 남아두니까 이거 파우치에 담아놓고 쓰면 되겠다. 이거 이거는 박스 그냥 재활용할 거. 제가 과자 같은 거는 잡동사니에다 넣어두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. 그리고 딴 건 또 카카오 거라고 카카오에서 리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놔두고 이것도 그냥 잡템 넣어뒀어. 어 이것도 샀는데 해파리에 묻어서 저기다 감아주려고요. 절연 테이프 혹시 물 쏠 수 있으니까 큰일 나잖아요. 단단하게 좀 막아주려고요. 그리고 일단은 아 그리고 리어카 같은 것도 큰 거 왔는데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해서 보관을 좀 해둡시다. 정신산만해.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들 완성을 했고 손도 엄청 깨끗이 씻었고요. 손잡도 아예 부어버려서 하나 다 쓰고 마지막 꼼꼼하게 한 번 더 발라줘서 마무리했어요. 얼룩이 좀 남아서 뭔가 붙이고 싶은데 아직 뭐 붙일지 모르겠고요. 거울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키면 나이트클럽이 따로 없죠? 두 번 누르면 좀 더 천천히 세 번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돼. 너무 예쁘죠? 불도 꺼볼까요? 조금 더러워졌는데 순간적 자태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위에 올라와요.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닦아주면 되긴 하는데 잘 안 닦이는 부분도 있어. 이렇게 닦고 쓰면 됩니다. 순접에 기운이 올라와서 좀 아쉽긴 한데 뒤에 배경지 붙이지 거울집에 나가지고 조금 아쉬워도 이뻐. 실물 보면 되게 이뻐요. 그래도 잘 만든 것 같다. 여러분도 깨끗이 만들고 저처럼 배구생에도 이상하게 만들지만 여기다가 뭐 아크릴로 이렇게 하늘색 칠해주거나 아니면 안에 리본을 뭐 붙여준다던가 배경지를 넣는다던가 여러분들 꾸미는 거 자유로워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스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느낌입니다. 거울 때문에 꽃잎이 더 풍성하게 보여요.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별로 효과는 없는 듯? 뿌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히는 게 색감이 좀 아쉬워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잡히죠? 조금 허접한 듯한데 나뭇잎 같은 건 밑에다가 뿌리듯이 해서 고정 돌 사이에 고정시키는 게 더 편해요. 왜냐면은 전등 사이로는 저 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. 분위기 좋죠? 해파리 무등 이뻐. 완성했습니다. 안리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꽃잎 그룹 무드등 분홍색. 전에 보라색 썼었잖아요. 다 품절돼서. 근데 이거는 분홍으로 새로 산 거에다가 딱 두면 분위기 끝장나게. 대박이다. 여기다 두면 되게 예뻐요.